남성들이 선호하는 성행위 중에. 아니, 선호한다고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부정기를 끼고 뽀뽀를 할 수 있느냐? 남편분께서 뒷자리를 더 거부하신다는 거야. 아예 옆에 안 오신대요. 혹은 좀 이제 좀 야한 얘기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아리더의 김윤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치아리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약간 식구근 또 굉장히 좀 야한 얘기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식구근 딱지 붙을 거 각오하고 여러분들과 치아리더에서 조금 야한 얘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치아리더의 김윤주입니다. 뭐 궁금한 좀 야한 얘기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교정을 할 때 과연 교정기를 끼고 뽀뽀를 할 수 있느냐. 키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교정하는 분한테 물어봤어. 사실은 교정기를 끼고 뽀뽀 키스를 해도 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더라. 또 요새는요. 투명 교정이라고 그래서 교정기를 뺐다 켰다 하는 그런 교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느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설측으로 안으로 하는 교정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는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더 크게 문제는 없더라라는 게 사실 저의 대답입니다. 보철 교정기 때문에 생긴 뭐 재밌는 식구근 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뭐 식구근 그쵸 우리가 치아를 치료하다 보면 제가 겪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날 이 어머니가 와서 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드시고 이러는데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40대였거든요. 그런데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고민이 뭐냐면 남편분이 자기 옆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틀니는 밤에 빼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빼고 나면 안에 남아있는 거는 결국 입안에 이런 쇠, 딱딱한 쇠 구조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오히려 예전에 치아가 하나도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남편분께서 잠자리를 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옆에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녁에 그런 어떤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느꼈던 사연이에요. 그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이분은 되게 이제 뭐냐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 근데 남자분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뭐냐면 이분은 반대로 뽀뽀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미 틀니를 끼게 돼서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약간 남성성? 이런 게 뭐냐면 그렇고 약간 좀 힘도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뽀뽀를 해야 되는데 틀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뽀뽀를 부닥치거나 뭐 이러면 틀니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했다. 자기가 임플란트를 다 하고 나서 정말 틀니가 떨어질까봐 뽀뽀를 하지도 못하고 여성분을 만나지도 못했대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치아가 다 생기고 나니까 너무 자신있게 여자분을 만나고 키스, 뽀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느껴보지 않은 일이니까 아 정말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 자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그런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키스하니까 생각난 건데 정말 키스만으로도 충치가 옮겨지나요?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사실 요새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충치균이 어린아이들 특히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뽀뽀를 해서 충치세균이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입안에 이런 세균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균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섞인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세한 세균들이 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느 사람은 또 충치에 강한 그런 세균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세균들이 뽀뽀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균일 수도 있고 옮겨온 세균일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은 내가 관리를 안 하면 충치가 생긴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 일단 뽀뽀하지 마. 일단 뽀뽀하지 마. 그렇지. 우리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쁜 짓 하면 충치 생긴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성행위 중에 아니 선호한다고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선호하는지 알아? 안 선호할 수도 있잖아. 들었어요. 그 잠깐
미세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생상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강성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주세요. 아유, 너무 근데 질문이 폭이 넓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다뤄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숨겨야 될 얘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다양한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입으로 하는 행위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체에 있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 또 우리가 이 몸 아래쪽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 이거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들 때문에 구강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얘기죠. 잠깐 더 야 이러면 하지 말란 얘기야 뭐 이럴 수 있지. 그건 아닌데 사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클 더그라스라고 2010년도에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우가 사실은 구강암에 걸렸는데 이 구강암의 원인으로 사실 지목된 게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냐? 라고 했더니 바로 아까 얘기한 구강성 정나라를 얘기하면 오라첩스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나쁜 거냐 그래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순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 조금 더 청결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해결됐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 그런데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입만 봐도 구강성교하는 사람의 흔적을 알아챌 수 있다는데 진짜예요? 아 명의네 저는 사실 명의가 아니라서 그리고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몇 가지만 뽑아서 이게 왜냐면 너무 세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리더 김현종이었습니다.